콘텐츠와 ICT 기술이 궁합이 맞으면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위디어아트 천보사내암사수조기. 이 영상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2025년 2월 2일까지 전시되는 대가람 회암사 260이라는 전시의 메인 미디어아트 전시입니다. 회암사지는 우리나라의 사원 유적지 중 드물게 각 건물지의 명칭과 용도가 전해진 고고유적입니다. 그래서 각고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 이런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원 유적지는 각 공간별 명칭과 용도가 거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언젠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저 흙과 돌로 남겨진 회암사의 옛터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실감나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262칸에 달하는 대사찰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각 건물의 용도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단면으로 보이는 영상을 보며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고려 말에 건축된 회암사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쓴책 천보사내암사수조기에는 그림이 없지만 그가 남긴 글과 현재 남겨진 고고유적을 맞춰보면 600백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감쪽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백 년 뒤에 쓰여진 화성 성역이괴가 수원, 화성의 가치를 높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듯이 천보사내암사수조기는 회암사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찰떡궁합인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려말 조선 초의 회암사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이색 천, 천보산 회암사수조기 중 보광전의 다섯 칸은 남쪽으로 면했는데 그 뒤에는 설법전의 다섯 칸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사리전 한 칸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정청 세 칸이 있다. 정청의 동서에는 방장 두 곳이 있어서 각각 세 채인데 동쪽 방장 동편에는 남한전 세 칸이 있고 서쪽 방장 서편에는 대장전 세 칸이 있다. 입실료는 동쪽 방장 앞에 있어 서편으로 변했고 시자료는 서쪽 방장 앞에 있어서 동편으로 변했다. 설법전 서편에는 조사전이 있고 또 그 서쪽에는 수자료가 있습니다. 설법전 동편에는 영당이 있고 또 그 동쪽에는 서기료가 있어 모두 남쪽을 면했다. 영당 남쪽의 서편으로 면한 것은 향파료요. 조사전 남쪽의 동편으로 면한 것은 지장료입니다. 보광전 동쪽 조금 남쪽으로는 전달림이 있어 동문집이 서편으로 면했고 집이 동편으로 면해 있다. 동문집 동쪽에는 동파침이 있어 서편으로 면해 있고 서원집 서쪽에는 서파침이 있어 동편으로 면했다. 철랑이 세 칸으로서 서승당의 접해 있어
바로 보광전 정문 세 칸. 문의 동면은 여섯 칸으로서 동경실 남쪽에 접해 있고, 문서편으로 열중료 7칸이 있으며, 여기서 북쪽으로 꺾여 7칸이 있는데 이것은 동묘이다. 정문 동쪽에 서편으로 면한 5칸이 있는데 이것은 동객실이다. 그 서쪽인 동편으로 면한 5칸, 서객실이다. 열중료 남쪽에는 관음전이 있고, 그 서쪽에 동편으로 면한 5칸은 욕실이다. 도사료 동쪽에는 위타전이 있다. 도사료 5칸은 남쪽으로 면했으며, 그 동쪽에는 고루가 있고, 그 남쪽에는 신랑 7칸이 있어 위타전에 접해 있다. 그 북쪽에는 장고 14칸이 있으며, 누각으로부터 동쪽으로 4칸이 있으며, 또 꺾어져 북쪽으로 6칸이 있고, 또 꺾여 서쪽으로 2칸이 있다. 그 서쪽은 비어있고, 바로 정문 조금 동편에 종로 세 칸이 있고, 종로 남쪽에는 5칸이 있는데 사문루이다. 종로 서편 동쪽으로 면한 것은 적개천이다. 종로에서 동북쪽으로 향하여 지빈료가 있다. 적개청 남쪽 동편으로 면하여 양로방이 있고, 지빈료 동편 서쪽으로 면하여 전자료가 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꺾여 7칸이 있는데 향적전. 향적전 동쪽과 고루의 남쪽에는 원두료 3칸이 있어 서쪽을 면했다. 향적전 남쪽에 있는 4칸 반이다. 집이 모두 262칸이야. 불문은 15척이나 되는 것이 7개야. 관음상은 10척으로서 각전이 시주한 것이다. 크고 웅장하고 미려하기가 동북에서는 제일로서 이것을 보기 위하여 강호에서 모여드는 자들이 모두 많아. 이런 전은 비록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네.